네, 안녕하세요. 더 이스라엘 디스크입니다. 자, 오늘은 자 ASMR로 할 거예요. 자, 저는 지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. 제가 좋아하는 곡을 카피하면서 하고 있었습니다. 자, 그러면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으시죠? 여러분들도 좋은 밤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파이팅! 안녕하세요. 더 이스트레이트의 인성입니다. 이번 스트레이트의 주제는 ASMR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기 전에 무엇을 하는지 소개를 하는 시간인데, 저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뮤직비디오를 보고, 그리고 또 헤드폰을 끼고 피아노를 치고, 그리고 인터넷 같은 걸로 옷 같은 것도 보고, 또 제가 방송한 것들 모니터링도 하고, 그리고 또 맛있는 거를 만들거나 시켜서 먹기도 하는데, 이런 식으로 밤에 자기 전에 이런 걸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 어느새 잠이 오게 돼 있습니다. 그러면 저는 이만 이제 자보도록 하겠고요. 우리 써니 분들도 잘 자요. 잘 거예요 이제. 아, 근데 저는 이 시간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막 그 바로 자는 게 아니라 약간 좀 힐링을 해요. 그러니까 막 영화를 본다든지 뭐 드라마를 본다든지 뭐 피곤할 때는 음악을 들을 때도 있고 책을 볼 때도 있고, 근데 그게 되게 낭만이 있더라고요. 저는 낭만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이니까요. 낭만 넘치는 사람이니까요. 근데 진짜 그러다 보면 고민도 좀 막 없어지고 좋아요. 기분도 좋아지고 행복해져요. 그 써니분들은 자기 전에 뭐 해요? 막 나만의 낭만 있는 그런 거 있으면 좀 알려줘요. 저도 해볼게요. 공유하는 거죠. 아니, 1분 셀캠 마지막이래요. 진짜 좀 많이 아쉬운데
그래도 앞으로도 재밌는 거 저희 많이 올릴 거니까요. 네. 너무 아쉬워하지 말고. 알겠죠? 그럼 조만간 만나요. 안녕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의 주제는 ASMR이라고 해가지고요. 이번 주제는 먹방. 바로 스케줄 갔다 왔는데 출출하니까 삼계탕을 한번 네,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슈, 보이십니까? 이 육즙. 육즙. 와, 살이 탱글탱글한 육즙. 이걸 한번 바로 입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소리가 좋으신가요? 사실 제가 이어폰을 끼고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소리가 들리는지는 잘 몰라요. 하나 더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진짜 맛있네요. 이렇게 스케줄 끝나고 삼계탕을 먹으니까 아주 꿀맛인 것 같은데, 그러면 저는 마저 먹고 소화를 좀 시킨 다음에 씻고 자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. 보이스라이트의 이유진입니다. 항상 어디에 있을 때나 이어폰을 꽂고 ASMR을 듣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에요. 근데 뭔가 ASMR을 팬분들과 소통을 할수 있다는 게,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, 뭔가 팬분들과 한층 조금 가까이서 대화하는 느낌이 나고,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준비한 ASMR은요, 목소리를 하긴 식상하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제가 빵 중에 좋아하는 빵이 마늘빵인데 마늘빵의 특유의 과자같이 바삭한 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마늘빵 먹는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마늘빵 있잖아요. 소리 잘 들어주세요. 네, 이게 마늘빵 소리를 들려드렸는데 어떠신가요? 굉장히 이런 걸 처음 해서 조금 부끄럽긴 한데, 같은 이런 마늘빵 하나로도 뭔가 팬분들이 뭔가 이 소리 하나만으로 조금 가까이 지금 말하는 것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. 조금 재미가 없었지만 최대한 그래도 소리가 잘 나는 걸로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 많이 이뻐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